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서 각 시설에 계시는 유지관리자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서인데요. 고시에는 이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계시는 분들께서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듯 싶은데요. 저희가 유지관리 계획서에 샘플 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고요. 유지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 계획서 샘플 안은 저희 회사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 계획서에 표지를 좀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뭐 몇 년도에 유지관리 계획서고 본인이 근무하시는 시설에 이제 사진을 좀 조감도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몇 월, 1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몇 년 1월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 건물에나 시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될 거고요. 유지관리 계획서의 그 목차는 먼저 유지관리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설에 그 유지관리 해야 될 시설물 현황이 어떤 게 있는지 그 현황표를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지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느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 담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주요하게 전체적으로 그 연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다섯 번째로 각 설비마다 유지관리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그로는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이 있을 텐데요. 그런 예산을 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한 그 대응 매뉴얼. 이 부분은 이제 유지관리 기준 그 고시에 보면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놓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조직에 그 교육 훈련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넣으시면 될 텐데요. 자체적으로 이제 조직이 좀 큰 경우에는 이런 훈련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나중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라도 이제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업무를 보다 체계 적이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 훈련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런 유지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더라도 해오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담아두시면 뭐 실적이 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에 이제 점점 우리 시설 관리 업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되니까 없으시다 그동안 안 해오셨다고 하면 아마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유지관리 계획의 개요고요. 이 유지관리 계획서를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위에 건물주 측에서 보게 될 텐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기계설비 쪽에 이제 이런 유지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요. 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이나 경력, 교육에 대한 부분들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설비의 범위,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성능 점검해야 되는 그 대상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그 설비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이제 기타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꼭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이런 기본 설비 말고도 정말 중요한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법률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같이 시설물 현황표도 만드시고 유지관리 계획도 짜시고 나중에 점검도 이렇게 하시고 하면 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이 없으니까 뭐 빼서 별도로 하실 필요 없잖아요. 같이 하시는 김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명시된 업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점검이나 성능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뭐 이 유지관리 점검 말고도 성능 점검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실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편하시겠죠.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시 일반 원칙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렇게 적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각 시설에 맞게 이 기본적인 사항 말고 법률적인 사항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 자유스럽게 더 추가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 한 게 없다면 뭐 저 정도 내용 그대로 넣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물 개요에 대해서 좀 적으셔야 될 텐데요. 건물명이 어떻고 건물의 주소가 어떻고 건물이 이제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마다 뭐
용도가 있겠죠. 강의동, 연구동, 뭐 숙박동, 뭐 그런 것들 용도에 아파트 같으면 이제 동으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속동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적으시면 되고 연면적, 그다음에 뭐 층수, 그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이나 유지관리 점검의 대상 건물인지 아닌지 연면적에 따른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여기 표시를 해두시면 좀 전체적인 파악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고 대지면적, 그다음에 이제 준공 시기, 관리 주체 요거는 이제 건물주 쪽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외주업체 말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따로 적는 라인을 마련을 해놨고요. 건물주 측에 기본적인 사항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전경사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계획의 개요입니다. 유지관리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넣었고요. 뭐 내용 읽어보시고 혹시 이제 빼거나 넣거나 하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 보수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 또 교체하거나 이런 일련의 그 유지관리 과정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목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또 특별히 뭐 그 시설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좀 중요시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그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지관리 하시는 그 시설물의 현황에 대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계설비 쪽은 저희들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보기 편하도록 뭐 냉동기든 이제 용량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이나 용량에 따라서 몇 대가 있는지 한 장에 표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그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더 필요하신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넣으시면 되겠죠. 양식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 계속 그 양이 많다고 하면 늘려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에 전기통신이나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에 대해서도 좀 넣는데요. 시설관리 쪽이 보면 건축 영선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기전 팀으로 해서 묶여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업무 연관성도 좀 있고 어차피 유지관리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기계설비 아니더라도 전기통신이나 소방, 승강설비 는 법적으로 설비들이 관련된 고시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계설비 쪽보다는 단순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업무 같은 조직 내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계획서에 적어놓는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하나의 계획서에서 이제 건축을 제한 건축은 나름대로 또 양식이 있잖아요. 뭐 자체 점검 분기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진단이나 구조 안전 이런 것들은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제외한 기계, 전기통신, 소방, 승강기 이 정도에다 뭐 또 추가적인 설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넣으면 이 유지관리 계획서 하나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이제 이렇게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면 뭐 빼시면 되겠죠. 저건 이제 시설의 상황에 맞춰서 협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관리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넣어야 될 텐데요. 소속되어 있는 소속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외주가 나가 있다라고 하면 외주 업체 이름을 적으면 될 거고 성명의 직책에 담당한 업무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 핸드폰 번호 적으면 되겠죠. 기계 담당자나 뭐 반장이나 뭐 이런 그 직책 맡고 있는 직책 같은 거나 아니면 선임 현황 뭐 안전관리자 어떤 그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든지 책임 유지관리자로 선임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물의 법적 선임 현황 또 있죠. 뭐 우리도 이제 냉동기 보일러 뭐 도시가스 오수처리 시설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또 전기도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선임돼 있는 그런 업무와 담당자 그다음에 그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선임했는지 그다음에 또 법정 교육을 최종 받은 게 언제라서 만약에 이제 뭐 올해 받아야 된다든지 내년 후년이라든지 이런 그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뭐 연월 정도까지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직 관리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업체가 이제 외주가 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넣도록 양식을 넣습니다. 그 업체 연락처나 뭐 계약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넣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 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점검 대행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지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런 그 점검 업체의 이름이나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보안이나 환경 비화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별도로 시설 관리 업체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업무적인 필요가 있을 때 유지관리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다 내용들을 파악하실 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죠. 연간 계획에 대해서 좀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에서 보통 진행하셔야 되는 업무고요. 물론 이제 대상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관련된 그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기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거를 언제 한다. 뭐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 계획서 등록을 뭐 1월이나 2월에 언제 하고 하반기엔 또 언제 하고 뭐 이런 건축하고 전체적으로 냉난방 전환 운전전환 또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우리는 몇월 달에 해야 되는지 같이 소방 훈련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라든지 뭐 기타 필요한 주요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일목요연하게 연간 계획 잡으실 때 편하겠죠. 또 이런 거 잡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 업무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의 세부 내용. 저는 이제 주요 이벤트 말고 일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설비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그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뭐 딱히 다른 걸 만드시는 것보다 저희들 고시에 의해서 점검표도 유지관리 점검표가 다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별도로 저희가 또 정리해서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양식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 양식까지 저희가 평상시에 유지관리 점검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그쪽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현황표 그대로 가져오셔서 저기 필요한 우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뭐쭉 체크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장비마다 유지관리 점검표 몇십 장이 있죠. 거기서 우리 그 시설에 해당되는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점검표들 빈 양식을 쭉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냉동기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방음방진이나 뭐 자동제어 이런 것까지 쭉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나 소방, 뭐 승강기 쪽 이런 쪽에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 관련된 법규와 그 고시에 의해서 이쪽 통신 전기 설비, 그다음에 소방 설비도 점검표가 있는데 그 양식을 여기에 넣으시면 될것 같고 또 별도로 해당 시설에서 그동안 일일 점검이나 점검할 때 업무상 활용해왔던 양식들이 있다고 하면 그 양식을 같이 이렇게 넣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안 되신다고 협조가 안 되신다고 하면 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넣도록 그 양식을 마련을 했는데 아마 별도로 그 유지관리 예산서를 만드시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죠. 어차피 이제 연초나 연말에 건물 주측에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짜놓은 게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우리 유지관리하는 부분만 좀 보기가 좀그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우리 기계설비 쪽이나 전기나 이런 필요한 실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냉동기 세관 작업을 언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벨트 교체, 공조기 필터의 교체를 언제 한다든지 또 어떤 장비가 고장 나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언제 교체 작업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의 세부 내용에 추정된 예산 금액이 얼마고 집행시기 얼마여서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뭐총뭐몇 억의 공사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적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록 2로 그 비상 상황에 대응 매뉴얼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비상 사태에 따른 이제 조직표 기본적으로 비상 연락망이죠. 비상 연락망을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시설 관리 쪽의 담당자 말고도 유관된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장 그 비상 상황 생겼을 때 불러야 되는 협력 업체들 연락처까지 이렇게 두시면 이 유지관리 계획서를 실제 상황이 됐을 때 펼쳐봐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상황, 주요 상황에 대해서 넣었는데요. 뭐 모든 상황들을 다 넣기는 어렵고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들,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 상황일 경우에 이때 일단 담당자는 누구고, 당연히 이제 이쪽에는 소방 그 안전 담당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직 근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화재 경고 발생 시에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라라는 안을 샘플로 저희가 잡아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각그 시설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각 시설의 상황에 맞춰서 좀 바꾸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안내방송 문항 같은 거를 미리 좀 넣어놓도록 해놨어요. 안내방송 문항까지는 제가 이제 뭐 딱히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런 안내방송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한번 해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안을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넣으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각각의 협조받아야 되는 팀들, 이런 팀들에 대한 내용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제실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아,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봐서 좀 판단하셔서 매뉴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조치 사항이라든지 뭐 화재 진화 완료 후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 넣어놨는데, 또 이제 실제 봤더니 뭐 화재 발생이 아니라 오작동이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 맞춰서 이제 안내 방송 어떻게 할 건지 업무 처리 절차 적어놨는데요. 각 시설에 맞춰서 좀 내용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 상황도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전 관련해서 뭐 정전 시에는 전기 쪽만 일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설비도 전기가 들어가다가 당장 정전이 되면 뭐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 이제 결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는 또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게 없는지 저희가 좀 챙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일시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전기 쪽뿐만 아니라 우리 설비 쪽도 정전 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미리 대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정전 시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들, 항운항습기가 전산실에 설치돼 있으면, 전산 장비에는 비상전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운항습기가 만약에 비상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당장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뭐 가서 응급하게 뭐 문을 열고 선풍기, 대형 선풍기를 가지고 환기를 응급환기를 시킨다든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항운항습기 비상전원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들어가겠지만, 또 냉동냉장고의 식자재 같은 게또 정전 시간이 길어지면 다 망가질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정화조에 비상전원 보통 일반적으로 잘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화조 물 넘친다든지, 또 자동제어 설비가 다운돼서 물탱크에 물이 오버된다든지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파악을 해보셔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생겼을 경우 이런 내용들을 보고 파악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안내방송 문구까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승강기 고장 났을 때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때 조치요령, 그 다음에 이제 단수, 급수가 중단됐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 파악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라,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급되고 나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미리 계획서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비 쪽에서는 배수불능, 그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게 되면 당장 굉장히 큰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각 담당자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시설관리조직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한 번씩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 일정을 뭐 별도로 잡을 필요 없이 요번 달 회의는 이런 배수불능 상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쭉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제 업무가 뭔지를 이렇게 숙지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 중에 보완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교육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업무가 별도로 뭐 교육은 뭐 교육대로 따로 할 필요 없이. 대량 누수 시에 대처 상황, 물난리 나는 경우 많죠.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진다든지 급수 배관이 터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장비들을 미리 얻다가 이렇게 딱 챙겨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그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도 이제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지진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안내 방송한다든지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아, 지금 이제 큰 이슈들에 대해서만 좀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이 위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어떤 가스를 쓰는 설비에서 가스가 중단되면 그게 큰 이슈가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뭐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개발을 하셔서 이 안에다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이 유지관리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큰그 좋은 교재가 되기도 하고 매뉴얼이 되니까. 그다음에 교육 훈련 계획은 시설 관리팀의 자체적인 이제 교육 계획을 짜신 게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면 될것 같고,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 훈련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직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조직 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그 필요한 교육들, 법적인 그런 이제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도 여기 두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어쨌든 그 유지관리 계획서의 그 초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샘플안을 만들어서 자료실에 게시를 좀 해놨는데,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